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가 지금 전국에서 최고위원과 당대표 후보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연설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손님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도전자죠. 후보이신 한병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한병도는 누구인가? 당원이 묻는다. 지금 대부분 당원이니까 예. 오늘 굉장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네. 검증하는 자리니까 오늘 한병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 한병도 의원님 하면요. 사실 저에게는 한병도 의원보다는 청와대 정무수석 이 말이 저에게는 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진짜 청와대와 국회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를 참 연결을 해주는 자리였는데 보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그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요. 야,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성격만큼 이런 분들이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바로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현재 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에 어떤 180석 이후에 뭔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좀 위기에 처한다는 느낌들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이 되신다는 민주당 그 어떻게 해야지 좀 다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그 남북 문제 그다음에 각종 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터져갖고 그런데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어떤 최고위원이 되신다 그러면 좀 방법이 있습니까? 할 본인이 일을, 생각하는 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를 내면 됩니다. 성과. 네.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하시는 거죠. 네네. 일의 성과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당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네. 검찰개혁? 국민들의 바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무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일과 성과로 내는 그런 지도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좀 위기라는 평가보다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4년 차이자 네, 뭐 여러 일들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것 또한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최고위원 되면 야 이런 점은 능력입니다. 일로 확실히 막힌 거 뚫어나가는 그리고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뭐 일을 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하고 상대를 안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자. 상대 안 해도 되는데. 네. 주장 이야기해라 말이야. 네.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야지 안 되면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최고위원이시지만 예. 만약에 되셔도 예. 이제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세 분 중에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낙연 의원님 그다음 후보 그다음에 정말 난처해요. 김부겸 후보 예. 그다음에 박주민 후보가 있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 장점만 세 분의 장점만 그렇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역시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경험이죠. 같이 코로나 19 극복하는 과정이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되시고 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뭐 재난재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아주 잘 대처를 해줬던 분이시고요. 김부겸 의원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가식이 없으시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고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 우리 박주민 후보님은 역시 개혁성이죠. 젊음 플러스 또 진지한 개혁성 이게 아주 장점이시고 저는 올해 이번 세 분이 묘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안 할래? 왜 그러냐면 박주민은 개혁성 맞죠? 젊은 정치인 맞죠? 근데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민주당 안에서 꺾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차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낙연 후보를 당대표 선거에서 박주민이라는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한테 진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대권 후보 한 명을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당대표가 세 분 다 이번에 왜 당대표가 됐는지는 다 스스로 느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당원 중심에 당원의 목소리에 따라서 뭐 이낙연 후보가 되든 김부겸 후보가 되든 박주민 후보가 되든 개혁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빙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우리 한병도 의원님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을 하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386, 지금은 이제 586 세대가 됐죠. 이분들이 정치 중심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중동이 386, 586 뭐 정치 뭐 이제는 기득권이다라고 욕하는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에 운동하셨죠. 네. 저도 네. 저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이랑 네. 저도 서초동 촛불 운동 저도 운동 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운동이네요. 네. 그랬는데 농가 왜 이렇게 개그를 다큐로 받았어요. 네? 지금 다큐 시간이야. 아니 그런데 우리 네. 그 절대 저는 우리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 중심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더 개혁적인 사람들이요. 예, 예. 운동권은 니콜, 저는 남북 평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해서 예, 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북 예, 통일이거든요. 예. 우리 한병도 의원님의 어떤 앞으로의 그386 운동권 세대의 어떤 자부심은 어느 정도 예, 있고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나 꼭 이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학생 운동을 20대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당시 학생운동을 한 걸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건 제 가슴 속 깊이 이제 이후에 사람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했던 건 지금을 살아가는 가장 그 소중한 저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뭐 한 순간도 일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해야죠. 그렇죠. 잘 해야 되는데 뭐 정치적 철학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지금 순간에는 대통령님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박수 받으시고 그것만 해내도 저는 아주 그냥 중요한 일을 한 그런 정권 재창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은 이건 역사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진짜 영광이에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그것도 소통하면서 정무수석, 네. 정무비서관으로서 시작하셨죠. 네. 청와대 총 몇 년 있으셨어요? 제가 딱 20개월 있었습니다. 와, 20개월. 예. 군대였네요. 예, 완전히 막 예. 거의 힘드셨겠어요. 바쁜 건 소문 났잖아요. 일 많은 건. 그러니까. 예, 대통령. 많은 후보님들 나왔는데요. 그분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대통령님 국민들의 박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떠나는 대통령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합니다.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또 여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뭐 최고위원 반드시 될 거고요. 또 같이 되신 분들하고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집권 후반기에 아무 흔들림 없이 네. 똘똘 뭉쳐서 대통령님 필요할 때는 지켜내고 또 일에 성과 낼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해서 그런 대통령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제가 최고위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